우리 A는 알지는 못하지만 상수입니다. 뭐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X가 3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거든, 확실히. 분자가 0으로 가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, 분자 X3으로 가면 절대값의 3-A랑 A-3이랑 얘도 0으로 가니까 수렴은 할것 같아. 0인자를 찾아내서 뭘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, 얘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가 궁금하잖아. 그런데 X가 3으로 다가갈 거라는 거, 3으로 아주 달라붙을 거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, 이 A가 요 절대값을 풀고 싶은데, 아, 여기는 지금 3 적혀 있어서 그렇고, X-A 절대값 풀고 싶은데, X는 3으로 갈 건데, A가 3.1인지, 얘는 극한이 아니잖아, A는. 그럼 얘는 3.1을 해버리면 X는 3으로 가니까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. 그 다음에 A가 2.9, 그래 버리면 X는 무조건 3으로 갈 거니까 부호가 결정이 되겠지. 그럼 X가 3으로 간다 해서 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A가 3보다 크냐, 작냐, 3이냐,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고, 얘도 A 빼기 3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역시나 3 경계로 찾아봐야 될 거라는 느낌이 좀 들겠죠. 그래서 A를 분류를 해봅시다. X는 3으로 갑니다. 에이가 3보다 크면 머릿속으로 한3.1 정도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리미트에 A가 3보다 큰 3.1인데 얘 3.1인데 X는 3으로 가지.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계속 음수로 언젠가 될거 아니야.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에 A 빼기 A 3.1이고 빼기 3하면 얘는 양수죠. 그럼 얘는 그냥 괄호로 A 마이너스 3 하면 되고. 자, 괄호 풀면 플러스 A 마이너스니까 A는 없어지네.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에 3 약분. 그 다음에 X가 3으로 가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분의 1은 이거가 될 수가 음수 양수 덕분에 B가 자연수라는 성질에서 만족하는 게 없죠.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요. B가 자연수라서. 그 다음에 A가 정확하게 만약에 3인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. A가 3이 된다 그러면 얘는 명백하게 극한 값이 식을 적어야 되겠다. A가 3이면. 에이가 3이 되면 요 부분이 그냥 그대로 0이 되어 버리겠죠. 그래서 남는 것만 생각해 보면 얘는 리미트에 x-3에 x+3에 x가 뭐3 플러스로 나누어 봐야 되나? 3 플러스면 a가 정확하게 3이니까 얘는 x-가 x-3이 되고, 그다음에 얘는 6분의 1이 될 거고, 6분의 1이 되면 이 경우는 B가 2가 될것 같은데, X가 3- 좌극한이 되면, 마이너스의 X-3이죠. 그럼 얘는 약분하고 3 대입하면, 마이너스 6분의 1. 뭐 B 찾을 이유도 없네. 극한이 좌극한, 우극한이 다르니까.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. 안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으면 2.9 정도 생각하면 X는 3으로 갈 거니까 분자는 X-A가 유지가 되고,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으면 요거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생기죠. 그럼 플러스에 얘는 A-3이 되고, 그 다음에 x-3, x+3. 자, a 없애고 나서 생각은 분자가 x-3, x-3.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적읍시다. 리미트에
약분, 약분. x 3으로 가면 6분의 1. 12분의 b. b는 2가 돼요. 네. b가 2고 a는 3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는 1, 2. 네. 1, 2 다 되나 봐. 제곱이면 b가 2가 되면 제일 크겠고